이용 대출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며 3표 이상 나왔을 때만 대출이 확정된다. 얼굴 공개해도 괜찮으시죠? 네. 아, 무슨 이유로 10만 원이 필요하세요? 저랑 굉장히 친하신 그 누나분이 계시는데요. 제가 필요할 때 많이 도움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 누나분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하시거든요. 다르게 해드릴 건 없고 정성스럽게 축가를 불러서 이렇게 CD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결혼 전에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거든요. 혹시 그 CD 혹시 아 랩은 필요가 없나요? 아 랩까지 다 주시고 필요는 없으시고요. 노래를 그래 잘하면 그 축가를 불러주는 게 괜찮잖아요. 목포에서 하니까 제 가게는 좀 무리가 있고요. 축가 안에 혹시 컨츄리 콧보 노래는 들어가나요? 컨츄리 콧보 아무래도 빠른 분위기니까 별로 안 어울리니까 죄송합니다. 저도 빠르니까 또 잘 어울립니다. 이랬을 줄 알았는데 예, 알겠습니다. 저기 컨츄리 콧보는요 제가 헬스할 때 그 음악을 꼭 틀죠. 아 헬스할 때 예. 꼭 틀어요 제가. 어울린다. 아주 좋은 일을 쓰시는 건데 또 이제 갚으셔야 되잖아요. 어떤 방법으로 갚으시겠어요? 제가 이렇게 과외를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. 과외비가 다음 주 중에 들어오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자, 하나, 둘, 셋.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. 그 다른 물건들은 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중 한 가지가 사연이 있는 물건이 있어서 그 어머니께서 청년 실업 극복하라고 쌈짓돈 털어 사주신 전자사전을 같이 잊어버렸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조금하고 여기서 10만 원을 받게 되면 받게 되면 빌리게 되는 겁니다. 아무튼 제가 그걸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디서 분실을 하셨어요? 그 가방을? 또 지하철에서 놓고 내렸어요. 일주일 후에 이렇게 갚아야 되거든요. 갚을 방법은 있으신지요? 지금 제 상황에서 다음 주에 어떤 10만 원이 정확하게 딱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, 사실.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 녀석 저 녀석한테 1, 2만 원씩 꿔준 돈 제가 어디다 장부로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. 일단 그것을 그때 모아 보면 1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만 원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제 전공이 토목공학인데 전공을 살려서 그 일용직 노무자로 하루 정도 뛰면 해오신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근데 걱정되는 게 그 인력 시장, 예, 인력 시장 나가면요. 사실은 그 경험자와 그러니까 유경험자와 무경험자가 그렇죠. 굉장히 그 차이가 있는데 신정환 씨가 뭐 새벽 시장을 아시네요? 일주일 일해봤어요, 일주일. 어머, 대단하네. 이렇게 곱게 생겨갖고요? 스무 살 때. 예. 역시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해요. 어쩜 예. 그 말을 그렇게. 일주일 일하고 한 달 누웠습니다. 약값이 더 들었고요. 굉장히 정말 힘든 일입니다. 정말, 예. 이게 쉽게 풀리네요. 저도 좀 나갔었거든요. 예. 만약에 여기서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떡할 거야?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불러주세요. 현재 인력 다니고 있거든요. 아, 예. 일이 있을 때는 있고요. 없을 때는 아주 없거든요. 좀. 예. 어제 예. 솔직히 이삿짐 해가지고 9만 원 벌긴 벌었어요. 근데 방세 4만 원 주고 그렇게 현재 여유는 없어요.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신지요? 내년에 결혼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 야, 내년에 근데 올리시기로 약속하셨어요? 아니요. 아버님만 지금 일단 예, 내년에 37이고요. 사주 좀 봤더니 내년에 결혼을 이 땅에서. 야, 이제 일을 하셔갖고 갚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? 5만 원 한 돈에서 일을 쓰다가요. 예, 4만 4천 원을 제가 받을 게 있거든요. 그리고 현재 이제 수중에 몇천 원 있고. 예. 지갑이면 또 남자들은 또 힘이 없을 수 맞아요. 있습니다. 맞아요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저 한번 뭐 들었고요. 네, 자,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선생님 그. 나중에 잘 쓰시고요. 예. 꼭 돌려주십시오. 어깨에 이렇게 힘 좀 예. 주시고. 예. 아,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네. 뭘 해주고 싶은데 네. 며칠 후에요. 네. 약간 쉬거든요, 일을요. 아. 그래가지고 그때 가브라이가 좀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그래가지고요. 어떤 일을 하세요? 아, 저는 노래방이요. 아, 노래방? 와. 데이트 비용으로 쓰시려고
드는 거죠? 이런 데 나오면요 추억이 되니까 추억거리가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서요. 자, 자 그럼 저희가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! 학생 신분이라 변변치 않게 어머니 생신날 선물을 못 드려서요. 뮤지컬을 되게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보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물건 사고 후회한 적 있어요? 많죠? 네. 어떤 걸 제일 후회해봐서 사고 나서? 1,000원짜리 뻥튀기를 샀는데 옆에 지나갔더니 700원을 팔려고 너무 배 아파서 잠을 못 자요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자. 하나, 둘, 셋!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좀 행복한 점은 어떻게 없었다고 할까요? 어머니하고 저 둘이 단 둘인데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좀 어디 다니질 못했어요. 여행을 좀 가려고 했거든요. 어디 여행을 좀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갖고서 여행을 못 갈 것 같고 어디 식당, 조그만 식당 가갖고서 어머니하고 식사 좀 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. 결혼은 안 하셨습니까? 네, 결혼 안 하셨습니다. 아, 결혼 안 하셨어요. 연세가 꽤 들어 보이시는데. 일단 빨리 장가 가시는 게 더 큰 효도일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지금 몸이 편찮았어요. 10년 전에 좀 쓰러지셔서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거든요. 30살 때 쓰러졌으니까는 아무래도 남의 집 여자를 데려다가 고생 시키는 것보다도 저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미루고 계시는 거네요, 그러면? 글쎄 모르죠. 미루고 있는 건지 여자가 나한테 없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, 저도. 찾아보면 꼭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